서산공항과 새만금공항이 결국 국토부 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공항 신설이 현실화되면 청주공항의 타격은 불보듯 뻔해서 이 충청북도의 고민이 깊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공항과 항공수요가 겹치는 서산공항과 새만금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토부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안에 포함돼 올해 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건설이 추진됩니다. 충남과 전북은 중국과 가까워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며 벌써부터 공항 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해나가는 특히 서산공항은 서산 군비행장을 활용하면 돼 조기 건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산 군비행장은 면적도 김포공항보다 커 당장 중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항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전력적으로 저희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내실 있게 꾸려서 우위를 선점하는 부분으로 전략을 충청권 공조 아래 그나마 충북이 활성화에 도움을 받았던 청주공항마저 이제 역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개항 18년 만에 연간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환호했던 청주공항이 새로운 복병의 등장으로 또다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